자, 이번 시간은 건축업상 특별 건축구 얘기예요. 먼저 특별 건축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수업 준비해야 될지 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건축업상 특별 건축구 얘기죠. 자, 건축업상 특별건축구역 1번 특별건축구역이 무엇일까요? 개요를 설명드리려고요. 여러분, 특별건축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여러분을 자, 여러분 여기가 영국의 템즈강이에요. 와, 영국의 템즈강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풍찬란하고 그 예술적 미모 등이 이제 아주 뭐 수준 높은 예술적 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수준 높은 건축물이 우리들을 이제 한없이 뭐 이렇게 부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영국의 템즈강 주변의 그 건축물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이 뭐 중시부터 도시가 건설되었으면 이렇게 이제 고풍찬란하고 예술적 가치, 미술적 가치의 수준 높은 건축물이 우리를 한없이 부럽게 해요. 근데, 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네, 제1의 신도시,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나 성남,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모시겠습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는 우리 이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1기 계획적인 신도시로 개발됐죠. 자, 가보면은 바둑판처럼 도시획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건축된 건축물은 전부, 네, 성냥각을 세워둔 모양의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져 있죠. 이게 조화로운 건축이 있습니까? 창의적인 건축이 있습니까? 예술적, 미술적 가치의 수준이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이제 주택 보급률을 늘리고 이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개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함도 어느 정도 얻었고 또 경제적인 넉넉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 예술적, 미적 가치에 대한 욕구도 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 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우리도. 도입해가지고,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자, 창의적인 건축, 창의적 건축을 하자는 거죠. 창의적인 건축. 그리고 이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 조화로운 건축, 조화로운 건축을 하자는 거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건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축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별 건축의 제도가 도입된 거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을 통해서 건축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축업장 특별 건축의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건축이나 조화로운 건축이 되려면은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일부 건축법 적용을, 건축 관련 법 적용을 해야 됩니까? 배제해야 됩니까? 일부 건축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그 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조화로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건축법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구역에서는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일부 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법 적용은 정비 그 특별 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완화 배제하고 일부 건축과 관련 규정은 개별 건축으로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어떤 법 적용은 배제되고 어떤 법 적용은 통합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숙제 음악으로 수업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건축법상 특별 건축을 뭐 뻔하잖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어디에 지정될 수 있는지, 지정돼서, 어디에 지정될 수 있고, 어디에 지정이 될수 없는지, 뭐. 그리고 건축법상 특별 건축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네, 등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를 짚어가면서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미칠 것죠? 네,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 지정하죠?
자, 국가가 국제행사당을 개최한 도시나 그 지역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장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럽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등을 개최하는 도시 그리고 그 지역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지사도 건축업상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업상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빼버린 거예요. 그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 치려면은. 그러면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너무 많아서 못 외우니까 지정할 수 없는 대상을 외워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정 제외 나와 있죠. 별표식 암기하셔야 돼요. 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 첫 번째 개발제한국입니다. 개발제한국에 밑을 꽂고 개 동그라미 합니다. 첫 글자.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입니다. 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연공원 자 첫 글자 동그라미 하시죠. 두 번째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접도구역 접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도 건축법상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산지 보호 동그라미 계좌 접보 외우시면 되죠. 계좌 접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계좌 접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개발제한국이 지정됐거나 자연공원이 지정됐거나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보전산지로 묶이는 지역은 어차피 이런 지역은 전부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여기에 포함됐었거든요. 지정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게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3번 봅니다.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칠 것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네 이제 출구십시오.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합니다. 4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등 특례상 적용 대상이 나와 있죠. 네. 자,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국가 동그라미 하죠.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하십시오. 국가나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것처럼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동그라미 이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기관 동그라미입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네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법 적용을 하지 않거나 일부 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일부 법 적용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정 절차 등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지정해지만 살짝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음 중 한 개에 당하면 네,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1번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2번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그리고 3번 꼭 기억합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이죠? 5년 내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요. 7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상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있은 것으로 의지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단, 가로내 줄 거예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상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으로 있은 것으로 의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네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되겠죠. 건축법상 특별건축이 지정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옵니까? X. 도시공관리구역 상 중에서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음
모니터링 실시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강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강도는 건축제도 개선이나 건축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허가권자의 의견을 듣고 즐기십시오. 특별건축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밑에 적어요. 이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야.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은 네, 건축허가, 건축허를 받고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근데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출구십시오.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모니터링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할 수도 있죠. 용역을 의뢰 출구고 동그라미 2번. 직접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네, 분야별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네,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적용 특례가 나와 있습니까? 자,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다음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장애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일부 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그랬죠? 네. 자, 건축법상 뭐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그리고 높이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을 배제하고요. 통합적용 대상 꼭 이오십시오. 네, 문화예술지정법상 미술작품 설치 미 동그라미, 그리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부 동그라미,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의 설치 공원 설치 공 동그라미, 그래서 미부공원 네 통합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조화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개입니다.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그리고 공원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시고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하게 돼요.